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고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 시간입니다. 바로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50회 특집!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을 같이 했었던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물론 생감자도 왔죠. 와, 안녕하세요. 남자 목소리다. 네, 100회도 아니고 50회야. 이 애매한 숫자는 뭐지? 야, 그래도 우리 벌써 2년 넘게 했어. 네. 대단하지 않아? 2년 100회, 반 했어요. 100회 때도 또 나와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림책 얘기를 잠깐 멈추고 50회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해왔고 또 우리한테 애청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요새 댓글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는 생감자가 통계를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그래프를 만드셨어야죠. 그러게 글로 썼어? 디자인과 나오지 않았어? 그림 했어야지 아무래도. 근데 멤버 소개도 안 하고 맨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맞아. 아니 우리 멤버들이 맨날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치? 맨날 비슷비슷하지 뭐. 근데 오늘 정말 그렇긴 해. 왜냐면 다람쥐가 두 번 결석하고 저기 숨은공이 한 번 결석하고 우리 계속 오고 가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합시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다람쥐입니다. 왜 지옥이야? 거긴 지옥이었어요. 간병지옥. 노예 한 달. 안녕하세요, 수은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생감자입니다. 오, 왜 그래? 수줍수줍? 임시감자. 안녕하세요, 간병지옥에 이제 막 발을 뺄까 말까 하는 막말 토끼입니다. 와, 안 됐다. 저 계속 듣고 있는데 전혀 막말하지 않는 착한 토끼. 다 편집되는 건가 혹시? 편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착하게 얘기하는 막말 토끼. 저의 사석, 저는 저의 막말은 사석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맥주와 함께. 술을 마셔야 나오는. 야, 다음에 여기 맥주 갖다 놓을게. 네. 다음부터는 음주 방송을 한번. 저녁 7시 이후에. 아, 괜찮네, 괜찮네. 저는 간병 지옥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걸 겪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이 딸들 진짜. 아, 힘듭니다. 오늘 50회 특집에 저희가 이모저모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생감자. 네. 우리가 2018년 1월 10일에 녹음했어요?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아니었어? 1월 4일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래? 아무튼 뭐. 네. 첫 주에 녹음했던 것 같아. 그해 들어갈 때, 2018년도. 2018년 시작하자마자 첫 달에 딱 녹음을 시작했죠. 네. 거의 그냥 며칠 안 지나가지고. 12월 달에 대충 얘기하고. 근데 우리 기억나? 왜 팟캐스트 하게 됐는지? 나는 그냥 불려 나왔어. 맞아.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저기... 그랬는데 불려 나왔는데 그냥. 다 불려 나오신 거예요? 뭐였지? 부른 사람은 없어. 부른 사람은 여기 없어. 그래서 여기 공포다 공포. 여기 모 작가 있잖아. 모 작가. 배우 조종자. 배우 조종자. 근데 2회만의 이탈. 그 원래 시작할 때 이제 김공공님이랑 수문검님이랑 다람쥐님이랑 저랑 있고 맞아, 녹음할 맞아. 때 사람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유모 작가라고. 이 팟캐스트를 처음에 하자고 선동했던 사람인데 맞아. 선동하고 네. 자기 목소리를 못 듣겠다며 사라진 이제,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는 이제 PD로만 존재하겠다고 하더니 하나 오고서는 저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혼자의 영자를 위하여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플랫폼인 이 녹음. 아, 막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 그래서 사실 나랑 그 유모 작가는 거기에 뭐 초대돼서 뭐 연사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다람쥐하고 수문곰은 청중으로 왔나? 그때 우리 뭐 하여튼 같이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응원 겸 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 그리고선 저녁을 먹고 그때 생감자는 없었어. 난 없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 얘기가 또 나왔지. 그래서 아 팟캐스트라도 그림책 팟캐스트라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유머 작가님이 해봐요. 막 이러면서 그거 좀 하면 되지 뭐 막 편집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테 뭘 의뢰를 하더라도 어떻게 편집을 하게 되는지 알 거니까. 그래서 우리 딱 요 수다 자리 있잖아. 그 커피 마시면서 막 떠들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누군가가 듣는다면 엄청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막 나와가지고 팟캐스트로 이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 생감자가 꼭 나와야 한다. 그 유머 작가가. 맞아. 난 없는데. 맞아. 마음대로 출연 결정을. 유피디가 정해줬어 그때. 출연자들을. 그리고 그 우리 중간에 왔었던 홍모 작가 있었잖아. 그렇죠. 대타로 잠깐 나오셨던. 잠깐 네. 나왔어. 그때 숨은 곰이 한 번. 유럽 갔을 때. 아~ 맞아. 요즘은 갈 수 없대. 그때 그 홍모 작가랑 우리 생감자랑 해가지고 멤버가 꾸려지면 정말 재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일단은 생감자를 불렀는데 생감자도 꽤 오랫동안 했지 사실. 덕분에 작업이 많이 밀려가지고 손으로 그리는 시린이라고 그냥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덕분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어. 좋아해. 이따가 털겠지만 안 돌아오는 이가 있어. 뭐야? 밑밥 이제. 뭐야? 음모가 있었어. 음모네. 우리 막말 토끼가 35회에서부터 같이 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했네. 되게 많이 했어. 15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막말토끼도 사실 하고 나와봐. 나 그냥 이렇게 한 달쯤 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한 두 번 나오면 되겠군 뭐. 속으신 거예요. 네. 네. 완전 저 돌아온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당신 혼자만 없었지. 우리한텐 다 있었어 그지?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말토끼가 되게 잘해줘서 나 약간 뭔가 내가 생감자님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 아니에요 전혀. 예. 이렇게 전혀, 즐거워하고 계실 줄은 몰랐지. 전혀 빈자리를 못 느끼게 해서 오히려 부담감이 이제 아 그래 나 없어도 돼 잘 되는 어차피 인생 세상은 그런 거야. 나 없어도 잘 돌아가. 아 좀 걱정했었어? 아니요.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늘. 네,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 저도 막말토끼님 처음 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끄덕끄덕했어요. 왜 생감자? 아, 왜 감자인지 얼굴을 보고 끄덕끄덕. 감자처럼 생겼구나. 굉장히 그런 느낌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찾아봤더니 4월 17일 처음 이제 업로드 돼가지고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점까지는 원래 이제 제가 이거 조사한 시점까지는 48화까지 업로드 된 거라 오늘 이야기 털 때는 이제 50회 특집이지만 48화까지 관련된 이야기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저기 우리 둘은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했었던 둘은 어떠셨는지. 거의 2년 반. 2년 반이야. 응. 녹음한 시점으로 2018년 1월 초부터 했으니까. 그러게요. 시간이 이렇게 훅 가버렸네요. 그러네, 또 그렇게 나도 훅 쓸쓸하네. 가버리고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는데 2년 반씩이나 미쳤어 다람쥐 미쳤어. 뭘 미쳐. 뭐 그 시간에 작업을 했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니 근데 다람쥐가 그때 마침 되게 가열차게 일을 하다가 몸이 조금 살짝 안 좋아졌어. 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일을 조금 뜸하게 하는데 그때 딱 요 팟캐스트가 들어온 거야. 걸려들었어. 그래서 약간 그 시간과 그래서 되게 몸이 안 좋은데도 녹음에 늘 왔었잖아. 잠 못 자고 막 오고. 그런 시절 있었네요. 그래도 되게 꼬박꼬박 되게 성실한 다람쥐야. 단 한 가지 그밖에 없어. 성실한밖에 없어. 넌 성실한밖에 없네요. 귀여운 담당. 귀여운 담당.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 결석할 때 약간 좀 그 달달함이 좀 빠져서 맞아. 나 설탕인가? 설탕이야. 막말 토끼는 어땠어? 15회. 저기 수문검님부터 하시고. 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안 듣고 있다.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니에요? 좀 길게 하지. 그 저는 백수로 생활하다가 여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녹음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해. 녹음이 끝나고 다시 뭘 시작해. 그게 진짜야. 밥 먹고 맞아. 그게 진짜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신세한다네 막. 근데 그게 진짜 저도 그 왜 프리랜서로 산다는 게 되게 혼자서 일하니까 좀 외롭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늘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생활하면서 아 쓸쓸함을 더 많이 느꼈는데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즐겁게 늘 왔어요. 전곡을 찔렸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나도 안 가려고 그래. 10시에 만나서 회의하자를 놓고서는 1시간 동안 수다 떨고 다시 또 수다 떨고 밥 먹고 또 수다 떨고 저녁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집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아주 저녁 뭐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 전에 이제 겨우 헤어지는 10시에 만나서 우리가 사전 1시간 떠들고 2시간 동안 녹음하면서 떠들고 밥 먹고 떠들고 한 달에 한 번 이거 한 번 나온다. 이거 한 번 만남이 없다. 그래서 나도 팟캐스트 그 녹음하는 날에 정말 바쁜 스케줄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4-5시까지 일단은 시간을 비워놓고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 오늘은 먼저 일어난다고 어? 해야겠다라고. 그리고 나 생각나요? 맨날 노트북 들고 나왔던 거. 어느 순간 없어졌어. 잘못된 생각이었지. 내가 이들을 만난 뒤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착각을. 진짜 거의 한 4번 5번까지는 늘 노트북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다가 편지도 왔다가 그런 미련한 짓을 일찍 헤어져가지고 혼자 아마 일을 할 수 있을까 카페 가서 일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고 그만큼 우리 수다가 좀 독특함이 있어. 사실 장외 수다가 더 그리고 막말토끼님 얘기처럼 이제 프리랜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 맨날 보는 사람 맨날 가족만 보다가 이거 외지인을 어디서 만나. 외지인. 거의 외계인 같은 느낌인데. 외지인. 이렇게 나올 때나 막 입을 털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수다를 떠는 거죠. 요즘. 와이프랑 이렇게 안 털어? 아니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가족이니까 맨날 보잖아. 뭐 수다 떠는 게 한계가 있지.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이거 듣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같이 떠드는 마음으로 듣지 않을까 작업하면서. 그런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작가가 더 많은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청취자 듣기엔 좀 약간 어렵대요. 네. 제가 민간인한테 한번 이렇게 그림책이랑 전혀 상관없는 20대, 30대, 40대 다 권해봤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그러니까 그림책을 좀 보시는 분들? 아니 전혀 안 보는 사람. 그러면 재미없지. 진짜 재미없지. 전혀 무슨 소리일까. 그래도 재미없지. 나는 약간 대중적인 코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수위가 우리는 낮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니야.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전혀 못 알아듣겠고 네. 그나마 조금 친구가 그림책을 하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내 친구에 의하면 우리 좀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정지된 화면이라도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그쵸. 모르는 책 모르는 화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근데 이제 그림책은 일도 관심이 없는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서 그분은 방송인이시니까 끝까지 이제 몇 화를 들으셨대. 웃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리액션이 되게 좋으니까 그 리액션에 그냥 같이 리액션. 따라 웃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희의 매력인 것 같아.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해서 좀 더 힘받아서 갔었는데 나는 그걸 믿었지. 왜냐면 전문 방송인이 이걸 되게 오래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익 구조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정말? 라고 생각했어. 아우 나 일도 안 했어. 나 일도 안 했어. 아니 나는 광고가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아 연예인이 한 것도 광고 그러니까, 안 붙는데. 맞아.
우리 김공무님이 대단한 꿈을 꾸셨구나. 아이고 대단한 꿈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 달에 두 번 녹음을 하는데 그래도 버스비라도 벌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한 거야. 근데 웬걸 버스비는 고사하고 야 하드도 못 사먹어. 안 돼. 그 팟캐스트들 듣잖아요. 그래, 저도 그래. 좀 듣는 거 있는데 우리 거에 비하면 엄청난 청취율인데도 그래. 거기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돈이 안 돼. 돈 전혀 안 돼. 내가 현실 잘 몰랐던 거지. 차라리 유튜브 했으면 벌었겠다. 유튜브 돼. 에휴, 진짜. 안 돼. 그 그림책 가지고 하는 건 다 뭐든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이미지를 팍팍 보여주면서 하면 모를까 또 그러기도 힘들고 또 저작권 문제. 맞아. 저작권 문제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청취자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청취자 모드로 들어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줘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중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은 뭐 이렇게 코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흐름대로 가면서 전문적인 얘기하고 막 이거저거 섞어서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청취하는 입장에서. 하긴 내가 내 걸 녹음하고도 내가 한 10번 더 듣는 것 같아. 편집하면서 들으면서도 그 완성본 있잖아. 내가 약간 까망이 고기를 먹었나 내가 했던 말이나 우리가 이렇게 멤버들이 했던 대화들이 자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계속 듣게 돼. 원래 편집할 때 여러 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떨 때는 조금 장난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말이 막 이어지면서 중요한 말과 말 사이에 이제 끊기가 되게 애매하게 짓는 그 편집선이 있거든. 그때 조금 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사실 뭐 편집은 단순 노동이더라고. 계속 약간 숨소리 같은 거 계속 지워주고 속도나 그 편집의 묘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커요 왜 이랬어요? 맞아. 네. 그 영화도 편집본 봤을 때 편집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근데 뭐 엄청나게... 우리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라서 왜냐면 앞에 있는 걸 막 뒤로 붙이고 뭐 악마의 편집 뭐 이러면서 막 그래 악마의 편집 했어야 돼. 그래 막말 이렇게 막 나오고 막말 토끼님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앞장 세워야 되는데 막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드리고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아 근데 그런 적은 있다. 옛날에 생감자가 뭐 무슨 이름이나 그 다음에 인사말이 조금 뒤에 녹음한 게 훨씬 괜찮고 이름을 잘못 말해가지고 뒤에 녹음했던 거를 끌어와서 앞에다가 막 붙이고 예전 거를 붙이거나 이런 거 있어서 바꿔 붙이거나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 놀라운 스킬이다. 근데 뭐 그 정도? 기계 알못은 알 수 없어. 아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작수사 하면서 뭐 생긴 재밌는 일화 같은 건 없으셨어요? 다들? 뭐 다들 다른 분들? 아 진행한다. 진행 막 억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나서줘야 되겠구만. 네. 막 나가는 건 참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아니야 제 진행병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역시 MC 감자. 아, MC 감자. 네. 어쨌든 뭐 재밌었던 일화. 나 하나 털라고 가져왔지. 네. 진짜? 아, 뭐요? 짧은 건데 아니 한 2년 동안 그 일러스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 수강생 분들이 이제 첫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는데 거기 수강생 분이 한 분이 좀 있다가 저 혹시 생감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 네 맞아요. 아, 저 팟캐스트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만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다. 오 그러면 나오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갔을 때 여기 김공공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잠깐 구경 겸 뭐 조언 좀 해주러 갔는데 애들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니! 다람쥐! 그 다람쥐 분 아니세요?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난 웃음소리 듣고. 아, 진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그 작가들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숨은 고민 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웃으니까 혹시 이러면서 정체를 숨기다니 이러면서 아, 굳이 숨기진 않았는데 아, 그렇죠 굳이 말하기도 웃기잖아 제가 팟캐스트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 독특하게 낸 숨은 고민 목소리 웃음소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죠. 어릴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수문고민님 안 나온 날 막 적막이 흘렀잖아, 되게. 리액션. 이게 트럼 녹음할 거야. 뭐지? 녹음을 했어야 돼. 아유, 아까워. 그거 재밌겠다. 이렇게 한 번씩 틀어주는 거. 야, 그거 해볼게. 그 따놔야 되겠다. 네? 갑자기 늦었는데. 수문고 웃음소리 따가지고. 옛날식 시티콤에서 이렇게 웃음소리 나오는. 효과음으로 넣어주는 거.
아하, 그럼 난 여기 나올 필요가 없네. 말은 안 하고 웃음소리만 들리는데. 아, 은근 그러면 어쨌든 업계 사람들은 좀 듣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이제 알아듣고 하는 거 보면. 저도 누가 알아보시고 아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일해본 작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자님이시자 목소리를 알아듣는구나. 한 세 명한테 들었어요. 그 작가들이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 청취율 은근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한 시간이 짧대요. 길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게 작업자 입장에서는 긴 게 좋더라고요. 그쵸, 좋아요. 네. 틀어놓고 틀어놓고 계속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은 그거 말하는 걸 못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 그릴 때 약간 좀 네, 그게 가는 거니까. 저도 글 수정할 때는 음악으로 바꾸거든요. 뭐 그 이렇게 재즈 같은 거 틀어놓거든요.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즈. 딸내미가 그런 거 틀으면 무슨 레스토랑 온 것 같아. 밥 먹을 때 야 아빠 듣는 거 좀 듣고 싶은 거 좀 듣자 이러면 맨날 무슨 뭐 프리파라 같은 막 만화 음악 듣다가 아 나 진짜 길 가다가 막 그 흥얼거리고 있다니까 딸내미 그 저기 아이돌 만화 노래 같은 걸 그렇지 그렇지 불러줘요. 흥얼거려 보세요. 집에서는 춤도 춘답니다 딸내미. 뒤에 녹화해 줄게요. 우리도 아니에요. 뭐 있어요. 뭐 김공우님은 뭐 없으셨어요? 아니 나는 사실 제일 거의 다 많이 만나잖아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다 알잖아 다 알잖아요. 내가 일부러 좀 드러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뭐 저 팟캐스트 해요, 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냥 내가 김공공이란 얘기보다 난 이미 다 거기에서 실명이나 뭐 얼굴 다 털린 상태로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업계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들만의 그림책 수다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떨었던 그 수다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이 작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저희 팟캐스트 하다가 그거 좀 털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사람들한테 반대로 나는 생감자는 누구예요? 숨은 검은 누구예요? 뭐 이제 그 정체를 정체를 밝혀라. 처음에는 막 안 가르쳐줬어.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다가 한 30회 이후에 되면서 우리 막 책 얘기도 하고 뭐 다람쥐 책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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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첫 할 때도 나는 실명으로 해도 괜찮다. 그랬었잖아. 나는 괜찮다. 난 드러나고 싶다. 네. 나 유명해지고 싶다. 야, 뭐 그럼 얼마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좀 하고 신간 나오면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중간에 홍보도 한번 했어. 우리 뭐 이렇게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잖아. 뭐 그림책도 드립니다 뭐 하면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아이 이런. 그래가지고 저 이제 왜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 댓글을 하잖아요. 몇 분이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당신들 정체를. 그러니까 작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린 작가, 책 만든 작가인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마담뚜로 해서 작가들 신간이 나오면 여기다가 홍보하게 하고 좋겠다. 커미션을 받아. 근데 돈벌이 하자.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내가 거절하기는 했는데 모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어. 오. 그런 코너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신간을 홍보해드립니다.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수익 구조를. 뭐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2시간도 모자르면서 수다를 떴는데 그걸 언제 하고 앉았냐. 그럼 3시간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래? 서평단으로? 그러니까 성인책 쪽에는 아예 그런 걸 전문으로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잘 골라서 소개할 만한 걸 잘 골라서 회사랑 아예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욕심 내보세요 한번. 할 만하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 뒤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 조금 답답한 기분이 있었거든 팟캐스트 하기 전에. 왜냐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너무 달달한 사탕처럼 얘기해야 되고 칭찬은 뭐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되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는 함구해라 이런 게 무슨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랄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글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의외로 되게 벽에 많이 부딪히는 편이었거든. 근데 아 그런 라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미 헤게모니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이렇게 수다 자리처럼 티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처럼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뭐 몇 명이 듣지 않아도 정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그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하더라고. 그 제안을 딱 보고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이거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제안이 올 수도 있잖아. 그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홍보하지 못한다. 그런 걸 분명히 하고 하면 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줘라. 까야 되기 때문에 안 다루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것만 추천하겠다거나. 그래서 안 주고 싶겠네. 근데 나는 이미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말만 하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쉬운 책들 있잖아요. 정말 아쉬운 그런 지점. 아, 그래요. 사실 진짜 여기서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더 재미없어서 언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은. 관심 밖에 이렇게 왜 무관심. 악플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보통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책은 여기서 아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조차도 안 나지. 저 맞아, 통계 어쨌든 가져왔으니까 이거 그냥 기본적인 통계랑 네. 에피소드 관련된 통계랑 그다음에 청취자분들에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각자 이제 멤버들 이야기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본 통계인데 그 팟빵에 보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조절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는 그냥 최근 1년 차 한 거고 에피소드 통계는 전체를 다 훑을 수 있었던 거고 청취자는 그것도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조사를 한 거라 이게 통계가 다 일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통계는 최근 1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이제 성별, 연령, 지역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아, 이렇게 나와? 네, 나와요. 근데 성별이 지금 최근 1년이 보면 여성 85%, 남성 15%예요. 뭐 이제 이 업계 통계상 많은 건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옛날 통계를 보면 여성이 엄청 더 압도적이었어요. 막 95%, 막 98% 이랬는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남성 유저가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로 좁히면 남자가 30%야. 어머, 어머 이거 뭐지? 그러니까 최근에 갈수록 남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신기하다. 초반엔 다 거의 여자분들만 90%, 98%만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령 보면 연령은 이제 어쩔 수 없어 티가 나. 10대 0%. 소통이 안 돼. 네. 그들은 우리의 내용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20대 4.2%. 30대 27.9%. 우와. 40대 56.3%. 우리 연령대가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이건 좀 의외긴 했어요. 아, 이렇게 30, 40대가 이렇게 또 갈리는구나. 그리고 50대가 11.5%. 그러니까 어쨌든 40대가 우리랑 동질감을 느끼기에 딱 좋은 거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작가들이 30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30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이 30대 작가들이 듣고 계신 걸지도 모르죠. 야, 그나마 일반, 있는 분들이. 네, 일반 청취자들이 네.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연팔이 할 때 보면 너무 나이 차이가 나잖아. 사연팔이. 경험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너무 티가 나. 연령이 너무 티가 나. 맞아. 젊은 분들이 듣기엔 되게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역 보고 지역도 너무 웃겼어. 지역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98.9%. 미국 0.3%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다음에 브라질 0.3%. 고맙네 브라질. 네, 오스트레일리아 0.3%. 홍콩 0.2% 이렇게 나와요. 홍콩은 근데, 예전부터도 꾸준히 좀 높았어요. 근데 나는 그 홍콩 있잖아. 우리 조수진 작가님이 홍콩에 가 계셔서 네. 그 거기서 알만한 사람은 그분 통해서 뭐 거기 한인들밖에 없을 것 같아. 그분이, 우리를 아는 그분,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계시나? 아니 홍보했다기보다 본인이 들으니까 뭐 한인들한테 본인이 또 그림책 작가시고 그러지 않을까? 홍콩은 그 가능성밖에 없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번역가 류순미 씨라고 있어. 근데 류순미 씨가 2018년도에 호주로 이주를 하셨는데 이주하기 전서부터 우리 팬이었어요. 그래서 늘 팟캐스트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분이구나. 근데 이번에 아마 호주 감사합니다. 댓글에 우리 캐릭터 잘 그렸다고 남겨주셨어. 그분 확실하네. 감사합니다. 브라질은 의문이야. 나도 몰라. 브라질. 신기하다. 혹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 남겨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이렇게 좀.
근데 업계 특성상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은 특히나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그러네.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서 이렇게 팬들도 보면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남자 작가를 영입해야겠구만. 남성분들도 그림책으로 촉촉하게 지내세요. 네. 요즘 늘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 업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업자들이야. 촉촉해지라고. 왜냐면 나 현장에서 가끔 그 남자 작가님들 우리 얘기할 때 있거든. 홍보해주시는 작가 모 작가님도 계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는 제가 정리하던 기준으로 48회였는데요. 이제 보면 우리 약간 분류가 있잖아요. 작가만 하나 한 명 터는 거, 그다음에 초대 손님 오는 거, 그다음에 특집 기획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작가를 주로 털었던 거는 21회, 초대 손님 10번, 그다음에 특집 기획 17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주. 작가 집중 분석 보면 이것도 너무 딱 우리가 그 문화의 영향을 어디서 받는지 너무 티가 나는 게 영미권 작가가 9명, 일본 작가 5명, 유럽 작가 6명, 한국 작가 1명. 우리 그 초반에 털었던 전미아 작가님. 1명. 네, 그다음에 초대 손님은 처음 김효원 작가님을 필두로 해서 박정숙 작가님, 소윤경 작가님, 천상년 대표님, 이민미 작가님, 정진호 작가님, 이은영 대표님, 사이다 작가, 심양분 회장님, 고정순 작가님까지 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작가 7명, 출판사 대표님 2분, 연구가 1명. 이것도 작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긴 해요. 일단. 네. 특집 처음에 기획. 들을 때 외국 작가가 많아 보여서 좀 한국 작가 좀 많이 털지라는 생각을 안 들어왔을 땐 하다가 그렇죠. 막상 이제 들어서 보니까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어요. 초반부터 제가 그 얘기, 네, 네.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 맞아. 작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긴 하다. 너무 유언 부담이 커요. 네. 네. 왜냐하면 만날 거거든. 맞을지도 몰라. 초대를 하면 했지 이렇게 네. 없는 자리에서 털기는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제는 빠진 상태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그 불구하고 우리나라 작가들 좀 그래. 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 작가들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작가들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게 그렇지. 그때는 생감자가 나와서 하면 되겠다. 나이스. 여기서 털고 집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 그렇군요. 좋은 생각이다. 혼자 죽을 수 없어. 혼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기획자들은 안 돼요. 여러 사람 만나요. 아, 그러네. 그래서 작가 우리나라 작가를 분석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작가는 사실 컨택도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궁금한 거 같은 거는 이제 질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전화 연결.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미 붙여서 전화 연결. 근데 아무리 봐도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집 기획으로는 상하반기 결산하는 거, 그다음에 계절 그림책 했었고 작수사에 서재해가지고 멤버들 5명 책 했었고 나만 싫은 그림책, 옛 이야기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 통계로 또 인기 에피소드라가지고 옛날에 초반 거는 아예 또 정보가 나오질 않더라고 해가지고 기간 이제 보면 평균 재생 요청 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들었나 해가지고 에피소드당 평균 한 2,500회 정도 듣고 있고 좋아요는 한 11번 정도 눌리고 있어요. 근데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팟캐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작가 집중 분석하는 이제 하나 코너 하는 게 되게 인기였다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초대 손님 하는 게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네. 더 많이 누적이 초대 손님 쪽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온 파일에는 없는데 평균 재생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 들었나. 근데 이게 그런 거 안 까면 안 돼요? 아,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좀 슬펐습니다. 아이고, 넘기는 걸로. 궁금하긴 하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6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다 안 들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지껏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걸로 인기였던 거 이제 탑5. 빠밤. 빠밤. 최근에 나오셨던 46회 고정순 작가님 초대 손님 편이 제일 많았어요. 오, 그다음에 역시 인기 작가. 그러니까요. 인기 작가 불러야 돼 이제. 사이다 작가님. 오. 그다음이 존 클라센 1화 존 클라센 편이었고 그다음이 4위가 정진호 작가님, 와. 5위가 소윤경 작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초대 손님. 네, 다 초대 손님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1화 존 클라센만 들어본 걸로. 네, 한번 들어보기.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들었다가 아 얘는 안 되겠는데. 몸이 건조하다. 네, 너무 긴장해. 근데
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와 진짜 긴장한 티가 너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아니까 처음에 그 긴장한 느낌이 너무 웃긴 거예요. 공공님은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맞아 목소리가 막 맛이 났었지. 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썰렁해 그렇죠. 말도 또박또박 하느냐고 천천히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신 거 순위는 이제 5위까지 하면 1화 종클라센이 또 1위예요. 여기서 보면 와. 그러니까 어쨌든 첫 화를 한 번씩 다 많이 들어보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또 고종순 작가님 좋아요 아, 많이 와. 눌렸고 아 인기 작가 윌리엄 스타이가 3위 와, 천상현 네, 대표님 나왔을 때 17번 눌려서 4위 웬일이래 웬일이래 그러게요. 저기 동원하신 거 아니야? 제자들 제자들 좀 눌러봐 그래서 그리고 정진호 작가님 인기 있으신 정진호 작가님이셨어요. 이렇게 에피소드 정리를 했답니다. 혹시 멤버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제가 생각해오라고 했는데 생각해오셨나요? 저는 KBBY 심양분 회장님 오셨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KBBY가 어떤 단체인지 그냥 피상적으로 알다가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 그런 일을 하는 단체구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돼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난 완전 일반인이야. 난 제일 좋았던 거 고정순 작가님. 조대선님. 어, 정진호 작가님. 저기 사이다 작가님이랑 사이다 작가. 소윤경 작가님. 세 사람께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작가를 만나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독특하게. 아니, 뭐. 본인도 작가인데. 기회가 없어 나. 여기 있는 사람밖에 안 만나. 맞아.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밖에 안 만나. 근데 그 세 분은 진짜 재밌기도 했고 또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고 태도도 되게 좋고 하여튼 셋 다 내가 팬이 됐어. 그리고 좀 정지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갖고 봤어. 어? 이렇게 대놓고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인데 뭐 하여튼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가들 왔을 때 그때 막 이렇게 긴장하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작가 소개할 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중석 작가 왔을 때 이제 아는 분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고정순 작가랑 사이다 작가는 모르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뭐 긴장도 되고 저도 설레기도 하고 두 분 다 말씀도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를 초청하는 걸 최대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청자들도 그런 걸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강연 많이들 하시지만 또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작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일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좀 자주 초청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번 댓글에 그 김중석 작가님 편 49회 나왔던 거기 댓글에 보니까 강연에서 그 설명하는 얘기나 이렇게 발표를 봤던 분인데 팟캐스트 들으니까 너무 농담도 잘하시고 강연했던 때랑 되게 달라서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야. 그런 면이 좀 확실히 그리고 맞아요. 또 김중석 작가님 우리 다 인연이 있었어가지고 자기도 없었지. 아, 나 사이버들 책까지 사놨는데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었어. 진짜 사적인 수다 떨듯이 좀 맞아. 잘라내시기도 했겠지. 거의 못 잘라냈어. 한 20분 잘라냈나? 생감자는 뭐 에피소드 저요? 보셨어. 저는 나만 싫은 그림체. 맞아, 그것도 재밌었어요. 난 그런 게 좋아. 까는 거. 근데 그거를 안 들었는데 뭐 선정하셨어요? 그때 우리 나는 에리카의 울지 않는 귀뚜라미를 했었고 난 토마토가 싫어요 했는데. 네, 토마토. 맞아. 나는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제가 했어요. 아, 저는 쇼텐의 여름. 여름의 기치. 아, 맞다. 여름의 기치. 했었지. 어머, 어려워. 그거 또 하고 싶다. 재밌겠다.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난 좋아했었어, 그게. 아니, 그리고는 다들 그때도 비겁하게 국내선은 안 했군요. 그러니까요. 비겁할 사람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 한번 책을 이렇게 보다가 도서관에서 보다가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 책에. 우리나라 책이었는데 우리 책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편견을 조장하는 책이라고 너무 생각을 한 거야. 삐삐 아우 누가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 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다 용감하게 백희나 작가를 까. 아 근데 백희나 작가님 책은 나도 좋아해. 여기에 대팬이 네. 있다고. 어디서 책을 건드려. 쉽진 않은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런 걸 선정하기에는 맞아요. 네. 다 그래서 결국 외국 작가를
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 물고기는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읽을 때.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다 난리 났었잖아. 네. 네. 근데 원래도 제가 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엄청 인기 있는 책이라니까 도서관에서 한번 딸내미랑 이제 딸내미 어릴 때 봤는데 이거 뭐야? 되게 징그럽다. 막 나무 이렇게 갈치하냐. 갈치. 네, 근데 그거 지금도 연극하고 있더라고.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코너가 있어서 한번 털어봤던.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김공구님은 그러면? 저는 자주 듣는 편이 있어요. 다시? 네. 다시 들어도 되게 재밌어하는 편이 뭐냐면 윌리엄 스타이그 편. 하고 그 토미 웅거럭. 저 되게 그 편이 내가 정리한 작가 소개나 또 우리가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사적인 수다도 재밌었고. 그래서 책도 재밌어. 책 이렇게 우리 제랄다와 거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봤는데도 팟캐스트 와서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은 운전할 때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토미 웅거럿도 맞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삶과 작품과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 저는 이제 평상시에 모르니까 모르다가 이제 아 보고 와 이 작가 되게 임팩트가 있으시고 삶도 굴곡이 있으셨고 책도 재밌고 그러면서 되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미 웅거럿 작가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김공공님하고 생강자님이 청취수를 다 올려주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있어. 아까 그 통계에 나중에 청취자 통계에 그거 우리 저는 둘이 빠져 있어요. 둘이 있어요. 관리자라서 빠지는 아니 거. 내가 아니, 뺀 많이 거지. 들어. 둘 다 많이 듣는데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순위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 이 순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청취자 순위에. 네. 근데 저기 김공공님이랑 저랑 많이 들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어설픈데 김공무님은 진짜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시간 보면. 1등 아니에요?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니었어. 그래서 아까 전에 한 얘기 이제 이어서 하면 저는 이제 청취자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초대 손님 왔을 때 너무 칭찬이 있습니다. 좀 약간 방구기질이 있나 봐. 그러네. 네. 이렇게 뭐 단점도 좀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초대 손님만 오면 작가님 오시면 초대 해놓고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너무 작품이 다 좋다 막 이렇게. 네, 저 사이다 작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잘 됐다. 최대한 얘기하려고 애썼으나 나중에는 그래도 설득됐어. 맞아. 언변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설득됐어. 사이다 작가는 정말 말씀을 진짜 잘하시더라고. 맞아. 논리정연해가지고 사람이. 근데 조금 편해야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면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막 깊숙이 얼굴은 뭐 봐서 인사는 나눠도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만큼 친분이 쌓이지 않은 관계니까 말했다 괜히 오해 살 것 같고 제가 쫄보예요. 근데 쉽진 않지. 작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도 자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왜 술자리가 되게 오랫동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만약에 같이 있는다고 했을 때 4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좀 일 얘기가 아니고 일 얘기긴 한데 자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4시간 동안 가는 작가도 있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 이분은 정말 남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있구나. 세상과 딱 맞닿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그럴 때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분의 작품을 보면은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결론은 그러면 작가를 만나지 말고 작품으로만 만나자. 뭐. 아, 근데 그래서 더 조금 난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맞닿는 그 세상과 맞닿는 면에 막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가 그 맞는 면이 네가 지금 느끼고 판단하는 면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조금 작품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 충격받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작품이 다 나와서 한 템포 좀 떨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던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하기 초대하진 않고 쉽지 않더라고. 작가 집중 구성에서 그러면
근데 오히려 또 그런 면도 있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고는 있는 거야. 왜냐면 본인도 아쉬웠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작품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 그 점을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를 다 내보낸 다음에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작가들도 있지만 사실 그 작가들보다 더 위험한 건 출판사분들이거든. 출판사 영업자나 편집자 또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작품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방어선을 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 한 번 말 잘못하면 진짜 개싸움 나는 거야. 그렇구나. 개싸움이 나더라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방어선을 친다기보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가는 지점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냈다. 우리는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근데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공님 목숨 내놓고. 나만? 난 옆에서 부추기고. 근데 이제 국내 작가는 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초대 손님 나왔을 때 면전에서 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근데 만약에 있었으면 못하지. 아유 작품이 나와 좋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모 작가 이제 뭐 우리 팟캐스트에 이제 나오실 거대한 작가님 그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자기를 불렀냐고. 자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고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궁금해할 게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팟캐스트를 뭐 가끔 뭐 듣나 봐. 좀 더 안 알려진 사람들을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안 한 건 아니었잖아. 몇 명 안 알려진 작가들을 한번 부른 적이 있어. 근데 초반에는 특히 그렇게 했죠. 그 작가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실 털려고 막 진행을 하거나 할 때 쉽지는 않았어. 그나마 나왔던 이민미 작가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적으로 되게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막 부모님 얘기하고 막 이래서 되게 재밌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셨을 때 신인 작가들 위주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아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그렇죠. 했어. 그때도 원래 그러니까 그 이미미 작가님도 책을 한 권만 낸 작가를 섭외를 한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신인 작가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팟캐스트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요라고 했을 때 좀 겁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너무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 면역이 없잖아. 어떤 자기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칭찬을 하던 아니면은 뭐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던 전혀 면역이 되어 있지 그렇죠.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들도 저도 뭐 강연이나 이런 걸 여러 번 하면서 정돈이 되잖아요. 내가 하면서 정돈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면 나중에 와서 어떻게 조리 있게 어느 정도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나와서 내 작품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쌓아놓고도 힘든데 깊은 깨달음을 얻었네 오늘. 근데 나는 초대 손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뭔가 우리 키워드 그림책이라던가 뭐 나만 싫은 그림책도 뭐 시리즈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그런 면을 조금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작가를 몰아서 얘기하는 건 힘들고 이제 이 키워드나 이 주제 안에서 도서가 되게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어떻게 사랑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획 코너들이 생기지 그러네요. 않을까. 근데 최근화로 오면 올수록 그 작가만 다루는 그게 막 없어요. 아 그러네요. 초반엔 그게 주된 거였는데 최근 10화로 줄이면 거의 몇 개 없어요. 그게 한 두 번인가 봐요. 그 초대 손님 특집 뭐 이렇게 계속 그걸로 치고 나가서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청취자 입장으로도 이제 돌아와서 듣다 보면 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진행이나 뭐 코너도 없고 막 그냥 줄기없이 막 하잖아요. 이게 할 때는 편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녹음할 때는 내가 녹음하고 이미 공부하고 얘기를 다 한 번 한 거를 다시 복귀해서 듣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막 줄기를 쫓아가는 게
나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아 힘들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구분점이나 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줄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룰 같은 건 좀 정해놓는 게 네 편할까요? 코너를 뭐 이렇게 말로라도 이렇게 무슨 이제 뭐 뭐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줄기를 만들어놓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금방? 생기냐면 뻔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다른 지금 요새 그림책 팟캐스트가 계속되고 있는 게 몇 개 없어. 오. 우리랑 두 개? 그 당연한 결과인 게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이렇게 오래 안 해요. 2년 반씩이나?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처음 팟캐스트 녹음하러 간다고 할 때. 요즘도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세대는 유튜브로 넘어갔고 그리고 기존에도 사실은 오래 그렇게 오래 하려면 자본과 이런 게 사실 들어가야 오래 하지.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 또 계속 듣는 분들이 꽤 그래도 있는 것도 놀랍고 이게 그림책이라서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우리 지금 구독자 수가 원래 250명 정도? 근데 되게 나는 이거를 사실 우리가 힘들어서 이게 무슨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놓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 250명이 2천회 이상을 재생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충성도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물론 이제 구독자가 아닌데도 장외에서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셨어. 있죠. 많아요. 근데 그 이 충성도가 너무 세가지고 2천회 이상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주고 있잖아. 그 중에서 나는 뭐 한 많이 들어야 한 15번 정도 듣는 건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 보통 원래 그래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구독 안 하고 듣는 사람이 제일 많, 더 그러니까 많아요. 앱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왜 남자분들 막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제 업계 남자분들 중에 그런 활동가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 운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들으려나? 그것도 그렇고 작가들 중에 그 우리 아는 유머 작가 말고 다른 유머 다른 그 유머 김중석 작가님하고 친한 그 유머 작가님이 굉장히 열성 팬이셔. 팬입니다. 나와주세요. 이러면서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단점 얘기해봐. 화면이 없더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나가서 들으시는 분인 만큼 더 그게 많이 보일 맞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부터도 불만이 되게 늘고 있잖아요. 막 초대손님 투덜이 감자. 초대손님 좀 다양화하고 싶다. 막 혼자 막 이런 거 좀 하자. 다 말하고 가세요. 네. 저는 사실은 작가들이나 그래도 편집자님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연구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어디서 만날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모셔보면 재밌. 그러니까 저번에 심양분 회장님 나오실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좋다. 그러니까 회장님 나오시면 좋다. 이런 연구가분들도 오시고 막 번역가 같은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초대손님으로 편집자 같은 분들이나 기획자님 같은 분들 오시고 그다음에 또 출판사에서 하는 뭐 편집 디자인 하신다든지 뭐 인쇄소 뭐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업자들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분들도 나와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근데 부르면 나올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영업자들은 주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선 차이도 좀 느껴보고 뭐 시선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편집하시는 분과 또 영업하시는 분 사이에는 늘 그럼요. 늘 네, 양대 그 출판사에서 양대 그 대립 상황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마케터랑 조금 생각이 깨인 마케터랑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깨인 전형적인 마케터는 생각이 안 깨있다는 말이야. 그렇다기보다 몰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얘기하다 보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쵸. 단가와 제작에 관련된 어떤 수고로움이 어느 정도 효용성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만 보는 마케터들은 대부분 그런 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판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내용적인 면 있잖아. 이런 면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할 것인가 효율적인 것보다 컨셉추얼한 부분을 많이 보는 마케터도 있다. 근데 깨어있는 왜냐면 효용성에 대해서 낮춰지는데도 컨셉을 쫓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좋아하겠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마케터들이 있다. 그러면 한 명씩 불러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두 분 양대 상면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깨어있는 마케터 싸움을 붙여. 아니 왜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차이가. 아 근데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 돈으로 왔냐 그럼. 그러니까. 아니 뭐 돈으로 나 돈만 주면 하는 작가야. 그래서 나도 나올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가끔 좀 그런 게 눈치가 보이기는 해. 디자이너하고 뭐 편집 기획자 정도까지는 뭔가 우리가 컨텐츠 그래도, 만드는 네.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마케터나 출판사 대표 초대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맞고 틀리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취향이네 아니네 뭐 이런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막말의 대표적인 막말의 대표주자 이 업계에 정말 몇 없는 막말 공공입니까? 그러니까 막말이라기보다 좀 안 해도 될 만한 말을 못 참고 얘기하는 스타일인 거죠. 자폭하네 오늘.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이거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데. 아니 근데 아니야. 난 칭찬해줄게. 이렇게 근데, 그런 네. 말 나서서 말을 해야지 또 이렇게 대화를 우리도 쭈삣쭈삣 거기까지 말해도 되나 하고 있다가 또 공공력 그렇게 시원하게 지르면 조금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근데 늘 항상 저도 저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거르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작가계 약간 저 독바른 혀라고. 독바른 혀. 아니 근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왜 그 업무에 관련된 거나 작품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거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나 작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 그거에 대한 얘기라 그 그림책 스터디를 올해 같이 했었잖아요. 아 맞아 했었지. 네 근데 왜 말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그런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우시는 분들한테 자기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너무 막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게 작품이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작품이 곧 나야.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빠져있는 작가들과 글을 보호하고 있는 이 생산품을 낸 출판사분들한테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해보니까 중요한 건 나더라고. 내가 그 다시 그런 피드백을 받 피드백이 때. 다시 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맞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서 우리 색깔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굉장히 단단해져야 돼. 그런 얘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약간 샌드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샌드백? 그러니까 사실 피드백 받을 일이 없어서 그래. 나도 난.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SNS 안 해. 난 열심히 하는. 막해도 돼. 다람쥐님이 하시는 걸로 막말. 맞아. 그러니까. 막말 다람쥐로 거듭나는 걸로. 막말 안 하잖아 근데. 사탕말림이야. 책 사서 보라고 그러고. 잡서 봐. 전형적인. 저도 막말 토끼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사실 제가 회사에서는 곧잘 했거든요. 그래서 막 후배들이 맨날 막말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막말 토끼가 떠올랐었거든요. 작가들 지었 잡았고. 근데 지어서 아니야 없는 데서 몰라 나를 아는 작가들도 욕하고 있을지 내 목소리들. 근데 이제 진짜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려니까 또 막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순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하면서도 스스로가 순화되고 있는 게 느껴져. 아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네. 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서로 예의가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애정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관심도 있고. 맞아. 관심이 첫 번째야.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기억에조차 안 남는 책은 어느 영향력을 주지도 못한 거잖아.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권력자는 또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반박을 다른 데서도 쟤들은 뭐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라고 네. 또 얘기를 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거고. 이제 또 그걸 듣고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겠지 뭐. 그게 근데 네. 공공님 말씀 맞네요. 그런 비판을 듣고 잘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판받으면 우리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상처받지 마세요 말해놓고. 이제 청취자 마지막 청취자분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통계, 2018년 7월 이전 통계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랑 청취 시간을 통계를 잡아봤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으로는 페이스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은 실명이 나와가지고 조사는 하진 않았어요. 실명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뭐 혹시 형이랑 같이 그러게요. 근데 그것도 안 조사했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럴 거겠다. 우모모님 뭐 이렇게 할 거랬다. 그건 못해봤네. 그래서 페이스북은 근데 진짜 많이 안 달려요. 그렇죠. 저 한 두세 분 정도만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팟빵에 이제 댓글로 보면 너를 비추는 경님이 제일 많이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이랑 바둑님, 그 다음에 램빗이라고 이제 최근에 되게 많이 달아주신 분, 홍브라이스님하고 달달구리님이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리진 않아요. 사실 우리 뭐 총 댓글 수 찾아봤는데 우리 2년 반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총 42명이세요. 2년 반 동안 42명 달아주신 거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팟캐스트도 그렇게 많이 안 달리던데. 그러니까 인기 많은 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책 팟캐스트만 보면 도끼 게임 다 그냥 그거라서 그렇지. 속감자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급하게 Q&A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슬퍼. 급하게 달면서 설마 무풀은 아니겠죠 그랬는데 정말 딱 페이스북에 한 분, 팟빵에 한 분씩 달아주셨어요. 다행히 무풀음만 피했어. 그래서 이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달아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우땡땡님 이분은 피드백 되게 자주 주셔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맨날 되게 길게 자세히 다뤄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댓글 다 드리는데 아니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소개한 책을 다 보시더라고요. 네, 보시고 책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되게 잘하시던데요 책을. 그분이 질문 이제 세 개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요 그간의 내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작수사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 디딘 이렇게. 저 삶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해봤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었던 팟캐스트군요. 이런 독감자. 다람쥐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저 누구처럼 생각한 것처럼 책 잘 못 읽는 사람이잖아. 근데 작가들 너무너무 많이 알게 돼서 제 스스로한테 너무 공부가 돼서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너무 저도, 개인적이야. 아니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네. 책 모르다가 요거 보면서 진짜 무슨 막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 네. 책을 그제서야 보고 그렇게 답하면 난 뭐가 되냐고. 네. 원래 수동권님은 많이 아셨잖아요. 원래 원래 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승호님이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분이다 보니까 책을 확실히 맨날 감탄하잖아요. 책을 딱 덮고 줄거리를 하늘을 보면서 줄거리를 쭉 읊는 그 모습에 늘 감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림책 편집자지만 이렇게 책을 깊이 보는 건 깊이 보는데 또 많이 보려다 보니까 대충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본 것도 내가 제대로 봤는지 잘 모르고 근데 같이 떠들면서 깊이 보고 또 출판사에서 볼 때랑 또 다른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는 거야? 아니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녹음 스케줄을 일정에 넣으면서 편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팟캐스트가 돌아갈 수 있는 건 거의 김공공님 때문에 이게 돈도 안 되는데 녹음실도 잡아주셔 편집도 해 밥사 사실은 정말 혼자 하고 있는 거였어. 네. 아니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떠들기 맞아. 작수사는 사실 김공공님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비용이 엄청 비쌌으면 못했을 텐데 사실 한 번 술 마실 자리를 안 가면 되는 비용이었고 비용보다 나는 오히려 걱정한 게 스케줄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스케줄을 다들 시간을 내야 그러니까 난 그게 더 걱정이었어 사실. 대여료는 지금 뭐 한 2만 원밖에 안 들어. 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술을 조금 드시는군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1회차 술값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보다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의 문제죠. 사실 공공님 편집할 때 진짜 너무 맞아. 그런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아 근데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비평이나 언론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평상시에 하는데 이 팟캐스트를 2년 반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좀 달라진 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비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경험이 되는 상황. 그 사석에서는 막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할 때는 책을 막 연구하고 분석적으로 보고 되게 좋긴 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에 이제 저는 잠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은근 많이 잡아 되게 편하구나 안 하니까. 아 근데 얘 지금 통계 잡아가지고 오는 거 봐봐.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게 막 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간이 곧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진 책 정도에만 보고 오는데 이 친구는 한 작가가 정해지면 도서관에 가서 뒤져서 다 보고 오더라고.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어쨌든 편해졌어요. 사람은 편한 걸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했나. 그러게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작수사를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작수사 방송하면서 좋아진 책 또는 싫어진 책이 있나요? 저는 그냥 먼저 답변 드리면 아 연구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50회를 들으면서 아 방송을 듣고 책을 사본 적이 있나? 아니 이러나? 너무 이게 잔인한 딱 이렇게 봤더니 방송을 듣고 아 저 책 재밌겠네 좋은 책이네 라고만 생각만 했지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진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뭔데? 뭔데요?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네. 했던 네. 흑인 주체 그러니까 보고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사실 생각보다 안 사는구나. 역시 그림을 되게 중시 여겼어. 그러니까 분명히 방송 듣고 이제 자료 그 댓글 요정하면서 자료 찾아볼 테니까 오 이거 좋겠네 하고 샀을 거야. 아니 원래부터 그림은 알고 있었는데 책 듣고 나서 아 이거는 그래도 소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샀어요. 요거랑 그리고 세르주 블루크의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 좋아. 그 책도 좋았어. 근데 사진 알았어 말만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좋아했다고 난 말할 수 있는가 진심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우리 저기 다람쥐님한테 이번엔 던지자. 저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 그분 거는 그 샀던 것 같아요. 무화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네. 무화가. 모든 작가님들의 그림품을 보면은 바꾸고 싶잖아 내 그치. 거를. 아 이것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고 이 이야기도 네. 재밌고. 아 그분 작가님 보고 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오는 분 웬만한 분 책은 다 사요. 아 맞다 사서 가져오신 한 권씩은 다 사요. 하면 많이 가져오셨죠. 맞아 진짜. 맞아. 그러니까 진짜 실천하고 있는 거야. 사세요 막 이러는 거를 그러네. 실천하고 있었어. 사서 바를 실천하고 있는. 사서 근데 사서 좀 별로인 거는 조카들 줘. 그거 사서 줘야 그러면 사서 남줘. 저는 도도 지난 시간에 도도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요.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거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음 방송 51회에다가 미리 너 미래를 읽는 여자인가? 아 고미타로 방송 녹음을 네. 저희가 미리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도도도라는 책을 네. 마음에 들어 했다. 공동 구매해야겠어요. 맞아 번역이 안 된 책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왜 책 하나 하면은 이제 비행기가 잘 안 뜨니까. 뭐 한 두 달 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외국 도서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싫어진 책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거나 아, 이 그림풍은 나랑 안 맞아 이런 별로 그냥 관심 없던 책도 같이 또 물고 뜯고 하다 보면 애정이 생겨. 아, 재밌어서 다 그냥 대체로는 얘기를 하면서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고미타로도 진짜 관심 없었는데 다음에 나올 방송이지만 네 보다 보니 또 역시 훌륭한 분이긴 했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말이야. 네. 저는 사실 관심이 없다가 방송하면서 관심이 생긴 게 제일 큰 책은 빨간 매미였어요. 후쿠다 이후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뒤로 학생들한테 왜냐면 생활에 관련 아이의 감정과 아주 일상적인 그런 소재에 대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재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확 좋아진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저한테 혼자 50회째는 야망 감자님의 달라진 야망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
쪼그라들고 있어요 요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를 나가셨으면 빨리 야망을 불태우셔야죠.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세계적인 작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국내에서만 어떻게 좀.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저기 마지막 책 낸 게 3년 전인데 다음 책. 벌써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책 내려고 지금 원고는 탈고한 상태여서 다음 책 빨리 냈으면 좋겠다는 첫 권 냈을 때 마음 이렇게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요. 다짐이 아니지 바람 같은 게 1년에 한 권씩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니 근데 더미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맞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대표님들 연락 주세요. 야망 감자님. 누군지 모르는데 알걸요. 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실 다 나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맞아.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뭐야? 뭐 지인들과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첫 문장이 네, 그래. 왜냐하면 SNS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홍보를 하니까 역시 네, 그렇게 야만. 검색하세요.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빵에 서견님께서도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아 유튜브로도 콘텐츠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 잘 모르는 입문자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이고 그리고 음성 편집과 영상 편집은 업무의 질, 양이 네, 장난이 아니어서 아, 잘 모르겠네요. 김중석 선생님 그때 저기 오디오 클립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올리면 좋을 텐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 파일만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초기에 막 세팅해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 애플 팟캐스트 쪽에도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공구님이 해보셨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계속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저한테 그걸 주면 제가 올려도 될까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해볼까요? 대답이 없으셨어. 아니, 너한테 넘기고 싶진 않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지 않아? 바로 왜냐면 내가 팟빵을 선택했던 게 그 팟캐스트 아이튠 쪽에 그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뭔가 사진이 안 맞는다는 거야. 이 사진 용량이 계속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서 자기가 그 우리 아이콘으로 준 응, 그 작수사 이 사진을 정말 그 사양에 맞춰가지고 계속 나도 포토샵 나도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포토샵에서 무지하게 정말 조정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진짜 육두 문자 하다가 육두 문자가 나서 내가 포기했거든. 근데 그거를 따로 뭐지 MP3나 이런 거를 받지 않아도 팟빵에서 연동해서 팟캐스트로 연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 팟캐스트 쪽에 아이튠 그 가입이 돼 있으니까 아이디로 그 연결하면 되거든. 야 죽어도 안 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 팟빵에 내가 지금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의도치 않게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로. 유튜브요? 할 수가 없어 사실. 근데 저작권 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편집 부분이거든요. 자막 쓰고 영상 편집하고 뭐 하는 건데 찍는 것부터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 그때 천상현 대표님 오셨을 때 동영상 찍은 적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다 해줄 수 있으니 너희들만 오케이를 하면 영상 찍은 거를 올려주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좀 분두 바르고 이래는 맞아. 약간 안할 거야. 외모가 전혀 이 외모가 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풀메일 해야 돼. 풀메일 해야 된다고. 다람쥐가 하면 되겠다. 풀메일 하고 올게. 언제부터 할 거야? 그래. 우리 저기 소윤경 작가님한테 산다라박 닮았다고 공식 인증을 받았잖아. 대망. 얼굴은 다람쥐님만 나오고 그러게. 나머지는 다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인형 탈 쓰고 나와요. 아 그리고 각도가 각도가 이 방이 좁잖아. 그래가지고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편집본이 카메라가 더 많아야 돼. 맞아요. 만약에 그 하려면. 네.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라 그리고 저작권은 뭐 아시다시피 출판사에서 원래 이렇게 책의 이미지를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라 우리가 네 어느 정도
노력을 더 드리기에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쉽지 않은 편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그냥 가끔 그 이미지 한두 컷이 온라인 서점에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댓글에 딱 올려주시는 정도로 하는 제가 가끔 올리긴 네. 해요.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아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미지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 정보랑. 그러니까 저 팟빵에는 그걸 제가 올리기에 댓글란에만 올리기 어려운 상태인데. 페이스북에는 책 표지랑 다 링크랑 다 달아서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뭐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항상 인트로의 음악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항상 소개하는 작가님에 맞춰서 바꾸시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음악을 고르시는 김공훈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대들은 어때? 한 번도 인트로 음악에 대해서 뭐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 정신없다. 뭐. 이런 독감자 진짜. 아, 그랬었나? 네 초창기에.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랑 너무 길다. 아 그래 너무 길다는 얘기는 좀 있었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입부가 너무 길면 엄청 지루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근데 엄청 좋아하시잖아 이게 선곡을 하셔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음악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공공님의 즐거움으로 그냥 남겨놓는 거 내가 여기다 뭐라 했어요?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 편집을 하는 유일한 즐거움. 야, 기억나는 우리 끝날 때가 삐삐삐삐삐삐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좀 대표곡을 만들어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밀까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곡이 없어. 왜냐면 무료 음원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좀 잘 아는 선후배들 중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부탁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게 제일 난감하다. 저도 아는 지인이 한번 만들어줄까 얘기했었던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편집을 쭉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우리 얘기 다 이렇게 편집을 여러 번 하면서 듣잖아. 그럼 그 인상이 좀 남거든. 그러고선 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인가 그런 그게 있어. 거기 들어가자마자 걔네들이 제일 최신 있잖아. 지금 올라온 최신 순서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최신 곡 중에 그 이미지랑 조금 잘 어울릴 만한 곡을 고르는 거야. 최신 트렌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업데이트되는 그 앞부분만 딱 들어. 뉴자 나온 거 새로 등록된 음원.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선곡하면서 내 음악 취향을 좀 알게 되겠더라고. 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작수사에 변화가 생기셨네. 삶의 변화가 그러네. 나의 취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인트로는 우리 공공님의 작품 활동인 것으로 이게 계속 듣다 바랍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은 맨날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인상이 아 끝은 끝났구나 라고 나오고 처음에는 새롭게 나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질문을 다루셨어. 우리 작수사라는 팟빵의 작수사라는 님이 우리 김공공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자문자다. 네. 생감자는 언제 복귀하나요? 다람쥐는 다음 책 언제 나오나요? 막말토끼의 막말은 언제 터지나요? 숨은 곰은 정말 숨어있나요? 이런 다음 책은 언제 끝나나요? 숨은 곰에 이런 질문을 막 던졌어요. 결국은 일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쪼고 있네 우리를. 자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다음 책 언제 나와요? 다람쥐님 다음 책 언제 나오십니까? 마지막 책 언제 나오셨어요? 뭐 사람들이 기억을 어머 생감자가 할 말은 아니지. 작년에 나왔다고 야, 눈땡그레졌어. 저 사라진 작가가 됐어요 이제. 그 막말 토끼님은 언제 진짜 막말은 안 터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의 막말은 사석에서. 뒷풀이로 오세요. 저 진짜 공공님하고 이렇게 어디로 이동하면서 둘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진짜 욕한 적 되게 많잖아. 내가 몰래 가서 녹음 길 틀어놔야지. 그러게. 아, 욕을 한단 말이야. 세상에. 아, 쌍욕 나오네, 막 이러면서. 난 욕한 적은 없는데. 세셨구나. 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뒷담화에 강해요. 여기서는 마이크 앞에서는 그냥 이름만 만말토끼 할게요.
수문곰님 다음 그림책은 언제 끝나나요?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오, 열심히 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잘 돌아다니고 맞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수문곰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요. 반어법적으로 이름을 지어놨었는데 워낙 나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요즘에 진짜 수문곰이 돼가지고 열심히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은 올해 내로 다 그리는 게 목표인데 아마 이 기법상 또 점을 찍고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점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아시나요? 첫 작품이 점묘법이었습니다. 종종 얘기했어요. 종종. 아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점묘의 대가 아시는 이러면서. 분은 아실 거라서 그래서 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볼게 좀 저는 아마 끌어낼 거야. 여기 답변 적어왔어. 인쇄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팔아줘야겠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지. 제발 책 좀 사주세요. 생감자가 돌아오게. 아 그래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의견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TV 방송 볼 때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주고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네, 너무 고마운 거 이게 뭐라고 우리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트 막 해줘야 되고 하트. 이렇게 많이 저기 뭐야 좋아 들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리고 저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관중까지는 아니지만 SNS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안녕. 그래서 예, 피드백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예, 그래서 블로그나 저기 SNS 오는 댓글도 다 댓글 달아드리거든요. 댓글 엄청 열심히. 생감자랑 저 수문공은 SNS 활동에 거의 뭐 맨날 열심히 하니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갑자기 50회 딱 찍으니까 다음 50회까지 또 2년 반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어머. 아, 거기서 나이 얘기가 왜 나와? 50대로 넘어가나요? 치를 떤다, 치를 떠. 왜 이래? 얘들아, 그러지 마. 그 문턱을 지금 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다음 100회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처럼? 5년 하면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의 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어디 가도 정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럼 우리 한번 자랑해 봅시다. 가서. 백화 특집 때는 이제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공개 방송은 우리 국회 방송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10만 원. 10만 원. 근데 간당간당 하잖아 지금. 수익, 솔직히. 저기 원래 김공군이 초반에 우스갯소리로 수익금 10만 원 모이면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7만 얼마 정도 모였어. 2년 만 했는데 7만 얼마 모였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맞아. 나도 남의 팟캐스트 많이 듣지만 직접 돈 줘본 적은 없거든. 근데 가끔씩 막 5천 원씩 이렇게 주시는 그러니까. 때는 깜짝깜짝 놀라. 그러니까. 나도 아까 전에도 잠깐 사전 모임 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팟캐스트를 해보고 났더니 남 팟캐스트 들을 때 돈은 후원은 안 하지만 초반에 나오는 그 광고 이걸 다 들어줘. 옛날엔 스킵했는데 요즘엔 다 들어줘. 내가 이거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 아, 나는 아까도 말했죠. 잘 몰랐어가지고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아 조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게 난 더 값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면 김공구님은 그 10만 원이 금방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한 거야. 대단하시다. 야망이 있으셨구만. 아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무식해서 생각한 네. 거지. 이 상황 현실을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비웃을 때 그치. 너 청취자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 그리고 막 우리 남편이 이제 방송인이니까 내가 막 편집하면서 막 눈을 이렇게 불키고 있을 때 옆에 와서 막 사과 깎아주고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막 염장 지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애정만으로 되지는 않는 거다라고 그쵸.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제 피부를 느끼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렇지. 근데 사실 자본금 자체가 다르지 않아? 어? 야 걔네는 몇 천만 원 쓰는 거고 우리는 고작
이왕이요. 아니 근데 저는 코로나 이렇게 막 터지면서 좀 쉬자고 할 줄 알았는데 유지부동으로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이 인간들은 뭐지 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병이라도 퍼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 바람쥐가 제일 꽁꽁 싸매고 오잖아. 무섭단 말이야. 아 근데 왠지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되게 많이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계속 맞아요. 유지할 수 우리가 또 녹음을 매일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그리고 김공구님이야 이제 업무상으로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작가들은 사람 만날 일이 잘 없어.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전파하기에 맞아요. 쉽지 않은 요건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난... 네, 내가 걸리면 다 걸린 거야. 어. 나 집에만 있거든. 나 4개월 만에 대중교통 탔어.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요금이 한 1200원 나오더라. 한 달에 1200원 나왔어. 1600원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1600원 어떻게 나와. 왕복이잖아 보통. 이렇게 어디 찍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안 다닌 거야. 나 기뻤어. 기뻤어. 돈 벌었잖아. 그게 돈 번 거야? 집에 가만히 있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먹은 밥값을 생각해봐. 재난규모로 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도 원래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러면 오래 못한다 라고 했는데 말 그렇게 해놓고 나 혼자 막 자료조사 겁나게 하다가 이제 근데 왜냐면 너무 책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또 책을 안 보고 있는지 다 새로 봐야 되잖아 나는 몰랐네. 그리고 저 친구는 또 내가 워크숍을 해보니까 모르면은 아예 입을 닫아버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아는 것에 한해서는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라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본인 성격이. 그리고 책임감 있게 되게 잘해줬어. 맞아. 1년 넘게. 1년 10개월 정도 같이 했지. 몰라도 나처럼 조용히 입 다물고 날아와. 같이 책 안 보는 걸로 밀어붙이는. 근데 우리 다람쥐는 솔직하게 되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고 되게 솔직한 거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본인의 성격이 그림 봐라. 봤지 아까. 네. 너무 잘 그렸어. 워낙 보고 아주 깜짝 놀랐네 또. 내가 저 그림 실력이었으면 난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어 그럼. 아 다들 왜 그랬어? 나는 아메리카로 갔을 거야. 아메리카. 어떻게? 아메리카로. 마무리합시다 이제. 그래. 아, 저도 녹음 시간 다 됐죠. 그렇죠. 거의 다 됐어. 됐어. 뭐 마무리 멘트 한 마디씩 하시고 뭐 롤링페이퍼 같은 거라도 할 거래. 나 같이 덕담 한 마디씩 서로 해주기. 뭐 장점이 칭찬해주기. 뭐. 어 뭐야? 그 문장 봤어? 어야 갑자기 소름 짝 끼쳤어. 아 저는 작수사 멤버로 같이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50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100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와! 나는 늘 감사해요. 우리가 우연하게 이렇게 멤버가 꾸려졌지만 그래도 즐겁게 2년 반을 세상에 꾸준히 멋있는 사람들이야.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되게 많이 했어. 오래 했어. 진짜 신기해. 저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그 식상한 숟가락 잘 올리고 잘 놀고 있어요. 자주 계속 만나고 이걸 통해서 여러 또 작가들을 사적으로 사심을 충족시키고 그렇게 쭉 잘 이어가 봐요. 네. 아, 저는 잠깐 나왔잖아. 인스턴트 감자. 일회용 감자. 그래서 잠깐 나왔었는데 뭐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그건 어려울 거야. 오늘 아침에 엄청 설레였다며. 네, 막 신나서 막 어제 며칠 전부터 막 신나가지고 우후! 나 사람 만나! 막 이러면서 외출허가 받으신 거야. 외출을 몇 달 만에 했더니 이제 막 사람 만나! 막 이러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늘 그래도 50대 특집 방송 뭐 어떻게 멘트를 마무리해야 돼? 멘트 마무리는 저기 김공우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아, 우리 이제 뭐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대 작가가 한 분 나오실 예정이죠. 떡밥을 이제 미리 막 던져. 아,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분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의 방송은 아마 그달 말이나 아니면 그다음 달 초쯤에 저희가 그럼 너무 2주... 빨리 떡밥을 던지는 거 아니야? 두 달 후 떡밥. 그렇긴 하지. 그치만 굉장히 뜻이 깊었어요. 왜냐면 우리 방송을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눌지 근데 그 시간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뒤에 그 뒤에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더욱 완전 떡밥이다. 나 지금 방금 앞에서 생감자가 마스크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너무 웃겼어. 아무튼 이런 즐거운 방송을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영국 남자 이거 그 마무리랑 똑같네. 어떤 거요? 영국 남자 그 유튜버 있잖아. 걔가 맨날 여기까지 이러고 얘기하거든. 그럼 뭐 거기까지. 우리는 뭐 그럼 저기까지. 더 귀엽게 해봐요 평소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